크게 차이 안 난다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에 65면 차이 너무 난 건데? 1300원 뭐 생수는 1300원 비싸. 우리나라도 그래. 자판기에서 파는 거. 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삼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기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우리 게 아직 안 나왔어. 나왔다. 으이씨.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택시 아니고 빌라인에서 유심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모르겠다. 그냥 가서 물어보지 뭐. 같이 서 있어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나죠? 그냥 백인 좀 몇 명 생긴 것 빼고는. 치킨이요? 어. 닮아? 어, 다. 좋죠? 응. 아, 진짜. 여기는 말이 엄청 안 통해요. 글자도 다 알파벳이 아니고 히릴. 말이 안 통할 때는 무조건 한국어를 써 그냥. 히릴. 어차피 안 통하네. 히릴 문자라 못 읽어. 아시미노 500원, 400원. 무제한. 아, 무제한. 무제한. 완전. 투. 인터넷 무제한에 500분 통화가 400루블. 400루블이면은 한 8,000원 정도? 저거 이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되는 거지? 저거를 끼면은 이제 러시아 핸드폰이 되는 거야. 전화번호? 오케이. 집주인한테 카톡이 온 거 같아. 왜 안 오냐고? 사랑.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자, 이제 가볼까요? We take bus. 어, 미니밴. 미니밴? 미니밴. 미니밴? Yeah, five people. Five people, 5 kg. How much? Hotel. Hotel? Nearby Arbat Street. Five people? Yeah. 2,000. 2,000. 편하긴 하지, 택시 타면. 네. 밴을 탈래? How long time? One hour. 아니. Okay, go. 네. 네,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저기 계시네. 아버지! 밴 탈 거야, 밴. 아, 날씨 무지하게 좋아요. Is this? I give you address. Here. 들어오셨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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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감사합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버스랑 한 몇천 원 차이가 안 나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저번에 왔을 때랑 날씨가 너무 다른데? 그래도 한국 밴보다 싸다. 아파트 한동이 저만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저기도 바닷가 쪽. 네, 바다 가까워요. 이제 조금 유럽 양식의 건물이 보이죠? Very fast. Good driver. 벌써 오자마자 지금 열심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요동치고 있고. 우리 숙소 위치가 좋네. 아, 저거다. 와우. Traffic jam. 아, 40 예. 네, 수고했습니다.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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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대. 배달시켜. 이거야?
어, 그러네? 뭐지? 아, 열리는데? 어? Hello? 어, 아닌데? 어, 잔효아? Right? 아나. 아, 아나. 하이. 어, 깜짝이야. 네, 지민이. 아니. 아, 촌스러워. 나 신발 벗었어. 나 촌스러워. 네, 오케이. 어, 아이고. 안녕. 아. 문 잘 닫으라고? 바이바이. 네. 키 닫은 거야? 안 하셨어. 아니, 원래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있어. 키가 지금 모르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자정 집인 줄 알았어. 아, 근데 뷰 진짜 좋다. 혹시 뭐야? 여기가 19층인데요. 아 진짜 뷰 대박. 독수리 전망대랑 높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는데. 욕실인가? 아 욕실. 얘는 여기에 밥 해 먹을 수 있는 거 다 있고 오븐 있고 와인 있죠. 접시도 많고. 아 이게 냉장고구나.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세탁기 드럼 세탁기. 나 이따가 너네 어디서 자? 싫어. 나 저기서 혼자 잘 거. 이러고 이제 못 일어난다. 어? 매트레스 물리겠는데. 매트레스 물리겠는데 좋아. 살기도 있어요? 다림질도 할 수 있는. 다림질로 이렇게 크게 했네. 이것도 피면은 침대가 된다 그랬어. 이불이 없어. 이불? 여기 이불 있고 베개 있고 여기에 이거 시트 있고. 아, 정리하시고 밥 먹으러. 쌍꺼풀. 형은 최근에는 이상한 표정을 가지고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진짜 힘들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나오면 다 조금씩 같이 먹어. 양배추랑 버섯. 자, 드세요. 파이 종류 같은 건데. 다 뭉개지네. 먹어 이거 우리 먹어. 난 음식이 제일 걱정이다. 괜찮은데요? 아무튼 좀 짜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짜. 짜기 하나 먹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감사함을 이러면서 느낄 수 있잖아. 위 안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도 고기 아니면 빵 종류쯤. 그래. Thank you. 비야? 비야 빠까요? 배우는 도와주니까. 편하게 이거 양배로 드시라고. 밤인데 뭐. 9시에서. 네? 입맛 따져봐. 부드러운데? 이게 먹고 온 거다. 순한 거 같아? 응? 나와마다 애들을 잡아준다거나 먹이를 만든다거나 안 돼.
나가를 위에 만졌는데. 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성희롱 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애들 보고 막 학교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외국은 그렇게 하면 만지면 안 되겠네. 아, 무엇이? 네. 내가 좋아하는 거. 7개. 아, 네. 추가로 시킬 수 있을걸요? 예, 보르시인데, 이 보르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이에요. 비트. 여기 비트. 요거트야? 요거트. 이건 요거트인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 생각보다 맛이 이상하지 않아. 아, 근데 느끼해 보여. 똥똥잖아. 그냥 빼놨어. 먹어봐. 이런 건 다 돌잔 해보면 이거 한 번만 더 찍어 먹는다? 난 이런 스타일 좋아해. 러시아에서 세 번인가 네 번 먹었어. 네. 네. 별도로 시킨 거지? 이거는 만두. 아, 이거 안 찍었다. 이거 마늘인 것 같지? 감자 으깬 것 같죠? 감자? 고기 안 됐습니다. 네. 감자야, 감자. 지금 이 장면은 아주 리얼한 어른들의 러시아 음식. 뭔 말이 되나? 난 맛있어. 요거하고? 네. 그치. 오케이. 국물이랑 해서. 야, 여기는 내가 한국 사람 다 나와. 여기는 번화가 나서. 근데 이 보르시가 저번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또 오면 꼭 먹어야지 했는데 첫 뒤에 이걸 먹네요. 내 효은이가 맛있다고 자기 혼자만 먹어요. 앞에다 먹고. 원래 같이 먹어야 했는데 그러면 안 돼. 다 먹었어요, 이거. 되게 많아. 이모고 스프라스를 껴서 지금 눈물 나와, 지금. 여기서도 오늘 스프인가? 네. 그거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껴봐요, 지금. 어떤 걸 좋아하냐? 아, 오래 걸리네. 보세요. 아, 네 주에 뭐 아니야. 내가 다 나와. 하나, 둘, 셋. 이따가 볼일 보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고 가셔야 돼요. 화장실도 돈 받으니까 식당 왔을 때 최대한 볼일 보시고. 그 광장 같은 데도 다 돈 받아? 예. 여기 화장실 좋으니까. 왔어. Thank you. 아유, 좋다. 향. 소금, 후추. 드셔요. 먹어요, 같이. 먹어. 결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저기다 돌린 고기 아니라 생 고기다. 생 고기 구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먹으라고? 흰 걸 얻은 거야. 포크를 주니까 가져왔지. 아빠가 고기 이렇게 줬어요. 아니, 제일 낫네. 짜지도 않고 딱 맞네. 고기 맛있네. 맛있어. 되게 부드럽다. 천천히 드세요.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남성분들이 많이 드셔야 돼. 배가 차야지 불화가 안 생겨. 이거 진짜 짜다. 방금에서 먹는 고기도 더 나네. 근데 고기 맛있다. 맛있네. 아니, 방금 아빠가 등골 먹었는데 뭔가 목살 먹는 느낌이 아까. 목살 스테이크. 진짜 그런 것도 아까 처음에 먹을 만한 느낌이 아, 근데 이제 꿀잖아. 나 먹어봐. 목살을 나는 두껍게 스테이크 올려놓고 어쩌면. 어른들과 여행 올 때 팁. 항상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언제든지 아플 수가 있고 언제든지 체하실 수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약을 챙겨 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려서 약 챙겨왔지. 파 같은데 파? 파 아니야. 한번
아. 화장실 가야겠구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하나, 둘, 셋, 넷. 와, 오늘은 어제 그림이랑 완전 다르게 이렇게 해무가 심하게 껴있고 하루만에 이렇게 달라지나? 오늘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기대하고 있는 평양관이라는 북한 음식점에 갑니다. 북한 음식점에 대한 약간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잘 보였어. 잘 보여? 왜? 저는 아침에 혼자 운동을 갔다 왔어요. 해안공원 가서 조깅을 좀 하고, 제 인스타그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풀업도 좀 하고, 이 타국에 와서 미스트롯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미스트롯을 안 봤거든요. 노래 잘하시네. 아침부터 곡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무섭다 저거. 아침에 마트에 가서 코코 간식도 샀어요. 아니 그걸 왜 입냐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 저희 엄마는 여행에 코디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코디를 맡고 있고 이런 광경이에요. 빨리 안 봐서 속에 번호세? 아 진짜 누가 보면 어디 화보 찍으러 가는 줄 알겠어. 어디야, 오늘 화보 찍기로 했잖아. 네가 해주기로 했잖아. 이 문의 특징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는 중국은행. 여기는 우리나라 옛날 버스 정류장에 있는 매점 같네. 먹기는 좋다. 근데 습해서 땀나지 않아? 여기 해양대학교 맞는 것 같아. 여기 애들 옷 입은 거 보니까 저기 해양대학교 애들 같아. 중국이네 해양대학교가. 어떻게 알아? 중국 태양대학교. 아 쟤네? 이리로 가면 해양대학교. 지금이 11시 3분이니까 평양관이 열려면 57분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학교예요. 근데 쓴다? 건물을? 진짜 탔네. 탄 거를 그대로 놔두고 안에 사람이 있어. 여기가 대학교 건물인데 저게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러시아 국기가 달려 있는 거 보니 국립이 확실합니다. 해양대학교라 여기 닻이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 해양대학교도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여기에 하늘 색깔로 이쁘게 생긴 건물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 지도가 있구만. 지도를 보자. 아유 보면 뭐하나. 다 키릴 문자라 읽을 수가 없어요. 저건가? 우와 운동기구가 왜 이렇게 많아. 좀 농구도 하고 그러면 구경이라도 할 텐데 자식들이. 여기 뭐 연병장인가? 보트클럽이 쭉 내려가면 있고. 연병장? 거기 러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고. 약간 회색빛이지 나라가. 아 여기 있다 이거?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이 건물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림만 보고 왔습니다. 이게? 화장실이라고? 성당.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써 있으니까 키릴 문자만 있으면 또 못 읽겠지만. 네.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배드리는 살짝 그런 느낌? 성전? 예배랑 관련된 것 같아. 저 위에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이슬람 아니야? 이슬람? 아니야 하나 둘 셋. 봐봐 찍어봐. 사람들 어디였어? 코리아 사람들 몰래카메라 북한 식당을 가다가 세븐일레븐에 들려서 몰래카메라. 아빠는 큰일을 보러 들어가셨습니다. 떨어졌어.
이런 죄송합니다. 소리 내지 마. 야야 먹어. 아이스크림 맛있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몇 개 사갖고 가서. 응? 아니 또 떨어질 것 같아. 이거 봐. 아이 정 아빠 뭐해? 아빠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 혼자 미아가 됐는데. 너무. 아니 여기서 근데... 내가 보고 있을게 저쪽에서. 내가 신호를 줄게. 어. 아빠가 언제 나오려나? 너무 오래 걸리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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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왜 거기 있어? 아 진짜. 아 엄마. 야저 똥에 빠지지. 아이고. 아니 뭐 화장실에 무슨 뭐 빠질 때가 뭐 어디 있던데? 엄마 때문에 망했어. 저기야 앉아서 그러는데 떨어졌어. 아이고 자병인식이야. 자병인식. 저기 50m 떨어져서 가요. 여러분들 식당 우리 다 먹은 다음에 같이 가세요. 오늘도 한 코너에서 당신은 어디 갈 때마다 맨날 똑같은 상의에 못 들어가고 있어. 아이고 머리가 또 휴지까지 또 빠져가고 던졌었어. 손이 비켜내고 그냥 그것도 죽었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또 하고 아 진짜 나 죽었대? 여기 뚝 떨어지겠어 그만해 아니 여기 깨끗이 올랐나봐 아 그 얘기 생각나 있어 아 고만 얘기 아이고 그래도 그냥 안 두고 나온 게 어디야 아 별일이 다 있네요 조금만 가면은 제 인생 처음 평양냉면을 한번 먹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평양냉면이 막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린다 그러는데 과연 북한 식당에서 파는 평양냉면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국에서 파는 평양냉면이랑 좀 다르다는 글을 봤어요. 리뷰를. 뭐죠? 아니야 호텔 건물에 붙어 있어. 그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막 TV에서 하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해외에서 이제 북한 관련된 식당을 처음 가봅니다. 여러 가지 한국이랑 음식이 아무래도 비슷하죠. 어제 좀 양식에서 얻지 못한 그런 만족감을 오늘 느낄 수 있을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으니까 그래도 부담감은 좀 덜하네요. 우와 여기는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트. 요 건물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에? 이 건물 뒤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호텔인데 무슨 호텔인지는 이름이 모르겠고 일단 아직 오픈이 20분이 남았어요. 여기. 여기 장군이 있네. 여기야 평양관. 여기야? 근데 아직 오픈이 아니잖아. 12시 오픈이야. 문이 닫혀 있어. 문 닫혀 있어. 북한 식당에 처음 와봤는데 기분이 어때요? 좀 저는 긴장되는. 약간 이상하게 긴장되는. 나 감자지짐이 진짜 먹어보고 싶어. 좀 유명한 것 같아. 감자. 아니에요. 여기. 열었다. 안녕하세요. 아, 들어와도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다섯 명이에요. 저희 얼굴 좀 찍어도 되죠? 네. 12시 전반에 오픈이 나와요. 12시부터 오늘 좀 빨리 시작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평양관. 네. 말투가 확실히 다르다. 뭐 드실래요? 냉채 드름나물이라고 돼 있다. 이거 봐. 랭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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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살 살라드. 비타민 살라드. 포도주, 샴팡주. 탄산음료 있네. 난 탄산음료 먹어야지. 인조국이 없나? 있겠지. 여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나는 평양냉면. 전도 시켜야지. 감자지짐 하나랑 이쪽에다 좀 세워서. 명태무침도 있어요. 소라무침, 명태무침. 감자전 하나에. 네.
감자전 맛있으면 이거 하나 먹어볼까 한번? 뭐, 명태? 정골? 그래요. 시켜. 이 정골? 아니 그 방송에서 그 그냥 그 좀 개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거요? 뭐야? 명태 시켜? 시켜. 여기요. 저희 주문할게요. 보신 전골이 어디 있지? 여기 있었지 전골이. 선생님 영어 촬영하시는 아 네네네 이쪽으로 돌려서 조금만 나오게만 네네네 쭉 네, 저희 그 평양냉면 세 개랑 그다음에 감자전 하나랑 김치 전골 두부 매콤한 건가요? 안 맵게 매콤하게 드시겠습니까? 안 맵게 안 맵게 안 맵게 예 혹시 인조고기 같은 게 있나요? 인조고기 말인가? 여기 없는 여기 없는 거 없지 없는 건 없어요. 아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반가워요. 말을 통해서 내냉면 세 개 감자전 하나 명태 시켜 하나 두부 전골 하나 네, 네. 결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희 현금으로 네 드릴게요. 밥은 따로 시키나요? 예, 밥은 따로 시키고 아, 다른 밥 두 개 예, 먹어주시죠. 괜히 위축되네. 그래, 막 하는 거예요. 괜히 위축 편하게 먹으면 되지 뭐 먹어요, 죄송합니다. 아, 나 먹어서 불편해. 운영 서비스는 아니야, 내가 시켰어. 자, 여기 뭐, 컵을 여기 날씨가 이런 날씨가 많아요? 네, 러시아에선 겨울이 춥고 여름이 비가 많아요. 아, 그리고? 이모부 어떻게 소주 하나 안 사가세요? 한중양 소주도 있고 대동강맥주도 있어요. 사가져갈 수 대동강맥 저기나 주시게 대동강맥주나 주시게 대동강맥주 구수한 맛이 더 있고요. 아, 작두콩인가? 두부콩입니다. 두부콩? 네. 아, 그럼 우리 와 명태 시켜놨습니다. 네, 여기다 주세요. 빨리 나왔네.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먹어보시죠. 하시다가 신데님 해주시겠는지 맛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맥주잔. 아이고 운동 잘 돼. 잘했다 야. 회원님 아주 좀 아니 회원님 맥주 맛있네요. 네? 네, 아주만 주세요. 맛있네요. 너무 많은데? 그렇게 쓰지 않네. 쓴맛은 덜하네. 네, 쓴맛이 덜해. 큰 맛은 있네. 우리 입맛은 있네. 알. 알이야? 깨가 아니야. 식혜에다가 깨를 못 그려. 집에서 엄마 같아 생각 애들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맞아. 그냥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할머니 맛이야. 할머니 맛. 이것도 할머니 마시고 이거 아니 뭐였죠 이거 수저로 드세요 수저. 이만 갖고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먹어내는 거. 봤는데 이름은 뭐? 4.8 순해? 냉면 여기 냉면이 나왔습니다. 아 냉면 가위구이? 아 이거 이게 뭐예요? 가리기입니다. 다갈 어? 다갈? 계란 계란 아 계란이 다갈이에요? 그렇지 가위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짜란. 먹어봐. 그렇지. 식초랑 사야지. 식초 왜 안 넣어 여기? 식초 계속 넣어서 드셔야 돼. 맞다. 네, 가운데다 좀 주세요. 이왕 먹어. 이게 평양냉면이에요? 평양. 평양냉면. 네, 평양냉면. 됐어요. 감자면 같다. 이야. 아, 약간 당면 느낌이라 그러더라고. 와. 맞아. 이건 냉면이 아니야. 아, 맛있어. 감자. 이건 냉면 맛있는데. 진짜? 네. 밥을 먹으면 달아. 달라도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착하게. 이 김치찌개 진짜 할머니 말이다. 어? 감자가 제일 맛있어.
전에 아빠랑 저랑 둘이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들 변심을 하셔가지고 올라디보스톡의 마지막 밤을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원래 해무가 엄청 많이 껴있었는데 많이 괜찮아진 편이라 원래 저런 데도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갑시다. 19층에 마지막에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볼게요. 16TS는 어디서 타는 거지? 잠깐만, 저기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걸어가야 되네, 버스 타러. 여기로 가니까 길이 있더라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혁명광장 쪽까지 걸어가서 타야 돼요. 근데 진짜 여기는 몇 시 이전까지는 불을 안 킨다. 어두워져도 전기를 아끼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가이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이드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되게 익숙한 동네를 다니겠지만 이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만 있으면 연출을 해. 어? 전망대가 딱히 올라가는데 제한시간 같은 건 없겠지? 근데 깜깜해가지고 전망대가 뭐 가면 뭐 보일까? 야경을 보러 가는 건데. 아, 이 전체 불빛, 야경? 불빛이 켜져야 보이지. 전체 야경? 응. 맞지? 23 곱하기 5가 115. 어. 맞지? 뭐가? 버스, 아, 버스. 다섯 명인데 2천 얼마밖에 안 해. 러시아 버스는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 돈 내야 돼. 안개가 껴가지고 독수리 전망대를 못 보고 가나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안개가 다 거쳐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버스예요, 이 버스. 이거 타야 돼. 6분 후에 출발한대요. 왜 타세요? 러시아 버스는 처음 타보죠? 처음 타봤어. 근데 우리가 와서 대중교통을 안 탔으니까 두 개만 가서 내릴 거예요. 이게 버스가 아담하죠, 우리나라보다. 러마님 도착해서 뵙죠. 이번에 내리자. 5% 5. Thank you. 여기로 내려가서 저기로 올라가야 돼. 쭉 올라가야 돼요. 여기로 해서 여기가 위에가 로탈이라 로탈이라서 횡단보도가 없어요. 막 그린다고. 여기는 뽀뽀하는데. 뽀뽀하는데. 사랑이 많은 도시야. 아주 강력한 키스를 하고 계시네. 어른들은 이런 걸 좋아해. 라라라라. 파이팅! 파이팅! 케이블카가 있는데 케이블카는 8시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관광버스인데 여기는 왜 전등이 없어? 가로등도 안 돼 있고. 보이니까. 아, 안 보여,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켜줄게. 그렇지. 이게 뭐 보여야 말이지. 아유. 이렇게. 아유. 부모님과 함께 오시면 핸드폰 플래시를 켜주셔야 됩니다. 막았는데? 어? 막혔는데? 뭐가 막혀? 여기 계단이잖아, 오른쪽에. 아. 소리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가 제일 잘 오네. 아, 그럼 좀 기다렸다 하자. 자, 어른들이 얼마나 잘 오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아유, 여기? 아니야, 더 가야지 좀. 가야 돼? 이제 거의 평지야. 어, 멋있다. 저기 올라가면 더 멋있어. 어우, 바다 보이네. 가이드로서의 자질이 없는 게 저 다리 이름조차 몰라요. 저게 금각교였나? 금문교? 금각교?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 건데. 내가 저번에 왔을 때는 사진 찍는데 진짜 힘들었어. 저기 동상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한 5분 기다렸거든? 중국인들이 계속 대치해서. 저기 두 사람 있네.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좋다. 뭐라고 써있는지는 역시나 못 읽고 조심조심 올라오세요. 이게 다 자물쇠예요. 자물쇠 가져오셨어요? 아니. 이게 다 사람들이 자물쇠를 걸어놓은 거예요. 저기 길이 아니죠? 네, 바다. 이제 저는 작가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 보이네 다.
갈게요. 하나, 둘, 오, 셋. 좋아, 좋아. 환하게 나왔네. 네. 아유, 머리도 안 예뻐, 오늘. 이거 찍어, 전수가.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아니, 야경이 안 보여. 응? 해서 서야 돼,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다 나와요. 정면으로 찍어야 돼, 정면으로. 하나, 둘, 셋. 가자. 됐어. 가자, 이제. 한국 거야. 그래, 우리 이거 안 봤으면 또 후회할 뻔 했다. 외국 애들 한국 오면 남산 가잖아. 꼭대기 한번 가는 거지. 걔네 아직 있어? 있네? 아직 있어? 아직도 있어. 걔네 아직 있어. 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절로 가지. 어? 어. 저 버스킹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가 뽀뽀하는 걸 태어나서 열 번도 못 본 거 같아. 아, 고기 봤네, 그래도. 자, 금각교에서. 너무 비켜봐야. 어? 무서워. 무섭다고?